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모두 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르신 여러분들이 활동하기 좋은 가을날에 실버 영화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더 새롭고 또 반가운 마음입니다. 정말 이 공간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오세요? 160만 서울시 어르신들의 축제인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한노인의 서울특별시연합회 고광선 회장님, 제가 정말 평소 존경하고 또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알토랑 같이 잘 챙겨주셔서 제가 미처 모시기가 힘들 정도인데 앞으로도 더욱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각 자치구를 대표하시는 지혜자분들 비롯해서 노인회를 이끌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한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사회 어르신 공경과 복지 실천을 위해서 앞장서 주신 공로로 노인의 날 유공 표창자로 선정되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이자 선진사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자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축소한다는 발표에 아마 걱정과 우려가 많으셨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서울시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를 꾸준히 개발하는 등 고령층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과 돌봄을 위한 저의 공약사업으로 21년부터 시작한 어르신 안심동행, 안심병원 동행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치매로 인한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치매 전담실을 포함한 공공요양시설을 26년까지 46군데로 확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정보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음식 주문, 영화 예매 등의 곤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해서 키오스크 이용법 교육, 헬스케어 서비스, 온라인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경로당에만 오셔도 즐겁고 안심이 되는 환경, 그리고 디지털 격차로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서울시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어르신 놀이터를 2026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해서 어르신의 건강과 활기찬 여가 문화를 동시에 챙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의 어르신 복지정책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잘 챙기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 고강선 회장님 몇 가지 또 서울시에 요청하는 사항이 좀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잘 받들어 모시겠고요. 그걸 잘 받들어 모시는 데는 조금 있다가 여기 와서 인사드릴 우리 김형기 의장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장님께 또 시의회에서 오신 우리 시의원님들께 큰 격려의 박수 한번. 어르신 복지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은 물론이고 쓴소리도 아끼지 말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제26회 노인의 날을 축하드리면서 어르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